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.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3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상정된 30건의 안건과 2건의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.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,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,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의결했습니다.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을,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, 내발산동 686-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과 무장의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등두 건의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. 한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는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의 모든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.